할렐루야. 오늘 밤도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텐데, 자, 구주 예수 의지하며 손뼉 준비. 구주 예수 의지하 기쁜 일 인생 허락하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 아멘 아멘 주님 예수 예수 믿는 나서 예수 예수 기하시리라 구주 예수여 구주 아버지 아멘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 예수 구주 예수여 구주 예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어서 에스더에 관한 말씀을 상고할 때 현대판 에스더들이 벌떡벌떡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에스더를 하나님이 성경에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그때 그 당시에 사람을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왜? 다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에스더를 여기다 써놓은 것은 그 후에 태어난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읽어보고 너도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되라. 따라서 되라. 그래서 성경을 여기다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현대판 에스더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다 그렇게 될지어다. 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에스더서의 전체의 말을 한마디로 딱 붙잡으면 왕을 뭐하라.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처녀가 있어요. 에스더 따서 에스더 이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에스더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란 말이요. 뭐라고요? 성경에 헷갈리는 이름 하나 있어. 에스라 있어. 에스라 뭐요? 그는 남자요 여자요. 그 아이 잘 아네. 난 이 멍충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유 그 정도 아는 거는 그건 남자야. 이건 여자야. 처녀야 처녀. 그 당시에는 노처녀요. 그때는 12살이면 다 시집을 가. 근데 이 처녀는 노처녀니까 과부요, 과부. 이 에스더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처참한 모든 단어를 혼자 다 가지고 있어. 뭐냐? 첫째, 전쟁포로야, 전쟁포로. 뭐라고요? 전쟁포로. 거기다 여자? 하이코. 여자는요, 이거는 남자들의 성의 장난감입니다. 응? 지금 여기 강명도 교수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30만 그 중에 70%가 여자요. 저 중국 땅에서요, 중국 놈들요 60 이상 먹은 할아버지 애들을 패가지고요 완전히 성노예 성노예. 오늘 어떤 그 선생님 한 분, 북한에서 온 선생님 나한테 책을 한 권 줬는데 아직 내가 못 읽어봤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탈북 성노리개.
그래서 거기에 실제 사건들을 책으로 썼다 해서 내 이따 집에 가서 읽어볼 생각인데 얼마나 비참한 성의 이 희생을 당하는가. 거기에 소설로 쓴 게 아니라 사건을 다 추려서 썼다 그래. 내가 오늘 밤에 내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니까 전쟁포로 그중에 여자다. 이거는 비참 그 자체라고. 비참 그 자체. 그것뿐 아니지. 이 에스더는 고아요. 고아. 뭐라고요? 고아요. 여러분 고아를 안 돼봐서 그러지 고아의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이해되신 마음에. 우리 선생님 아까 그 책 주신 그건 다 그 거의 실화지요. 그거 봐요. 실화라고 그러잖아. 실화. 전체 실화요. 응? 언제 우리 선생님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일로 모시고 강사님으로 모시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30만 중국에 있는 모든 영혼을 한국 교회가 한 교회씩 맞자하여 다 데려올 생각. 우리 교회는 개인이 1대1로 한 명씩 다 맡아야 돼. 금난께도 1대1로 다 맡기로 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옆 사람 사손 잡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고아요. 고아. 고아. 그리고 또 뭐냐. 혼자 사는 여자야. 혼자 사는 여자. 과부란 말이요. 과부. 그 당시에는 성경은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비참하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만약에 이들에게 가슴 맺힌 일을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리라. 그 이 사람들은요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 이게. 왜? 불쌍함의 극치라고. 이런 여자가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전쟁포로 잡혀갔다가 그 나라의 왕인 아하수로 왕을 사로잡음으로 거기에서 극으로 뛰어올랐어. 아멘. 자기 민족 전체를 다 살렸어.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오늘 밤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로잡기만 하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 민족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 가족이 살아. 교회가 살아.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스더라고 하는 나약한 한 처녀가 그 한 시대에 모든 여자들의 경쟁을 다 이기고 요 아수로 왕을 사로잡았어. 그 왕 다음에 2인자로 올라갈 수 있었느냐. 거기는 두 가지의 큰 비밀이 있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촌 오빠인 모르두게라는 사람. 모르두게. 모르두게 없으면 안 돼. 이 모르두게 때문에 에스더에게 길이 열렸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헤게요. 헤게. 뭐라고요? 이 헤게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한데 이 두 사람이 에스더를 다듬고 아멘 인도하고 가르치고 단장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작품이 바로 에스더예요. 그와 같이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 내 스스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후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의 역사가 있어. 보혜사. 따라서 보혜사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일 낮에까지는 내가 인도하고 내일 밤에는 서세원 목사님 성년 폭탄 집회를 또 한다 이게야. 아멘이요? 참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아요. 절대 내 실력 혼자로서는 그리스도의 왕후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 믿습니까? 에스더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에스더를 돕는 옆에 도우미가 있었어. 또 하나는 회개 역사. 회개 역사. 무슨 역사요? 이것은 바로 뭐냐? 멘토요. 멘토. 이게 멘토. 사람의 신앙은 절대 자기 혼자는 안 큽니다. 주의 종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를 지도하는 멘토가 분명한 사람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목사님 말 잘 들으시고 하여튼 순종하시고 믿습니까? 목욕해라 그럼 목욕해야 돼. 아멘. 고추장 발라라 그럼 발라야 돼. 밀가루 칠해라 그럼 밀가루 칠해야 돼. 시킨 대로 순종을 잘해야 예수의 왕후로 갈 수가 있다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 에? 사랑 제1교회는 제가 멘토요. 제가. 제가 여러분의 회계야. 회계가 시킨 대로 해야 회계는요. 왕이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요. 회계는요. 왕이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가 긴 머리 짧은 치마를 좋아하는지 이 회계는 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 하나님도 약점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줘.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한테 쏙 빠져버린다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목회를 40년 해보는데 가만 보면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힘이 드물어요. 에스더의 경지에 가는 사람들이요 이게 힘이 드물어요. 내가 가만 보면요 에스더의 경지까지 못 가요. 그리스도의 왕후에까지 못 가요. 그리스도의 왕후에 가는 사람은 완전히 왕을 사로잡아서 믿습니까? 에스더가 딱 왕 앞에 서면 왕이 이렇게 말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이게 완전히 미쳤어. 에스더한테 완전히 그냥 완전히 빠진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여러분에게 빠져야 돼. 따라하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 경지까지 가야 된다고. 아멘. 근데 내가 보니까 하여튼 오늘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까지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이 영에 대해서 내가 보통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갔어. 남순이가 지금 가려고 지금요 완전히 그냥 99% 지금 찼어요. 남순이가 가려고 지금 남순이가 하나님이 남순이한테 꼼짝 못할 날이 멀지 않아 와.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아직도 이게 구만리장청이에요. 구만리장청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위력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빠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빠진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누구냐? 모세야 모세. 누구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얼마나 빠졌냐 하면 모세야 예 이 백성들 너 속썩지 그렇습니다. 싹 죽여버리자. 싹 죽여버려. 이 땅에는 모든 인간 노아 때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새로 인류를 시작하자. 이야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이요. 그때 모세가요 오케이 했으면 여러분 태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사로잡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다윗이요. 다윗. 누구요? 이야 다윗이 하나님을 사로잡은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밤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왕을 에스더서에 있는 이 에스더처럼 왕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인 예수를 사로잡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을 사로잡듯이 우리도 사로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할 수 없다고. 사람인지라 어떻게 다 잘하겠어. 그러니까 왕을 사로잡을 만한 특별한 한두 가지의 영적 매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아예 그냥 우주에서 제일 잘하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로잡든. 아멘. 기도가 안 되면 주님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로잡든. 아니 뭐든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뭐요? 아니면 서정희 사모님처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로잡든지. 돈을 가지고 뭘 가지고?
저도요 하나님을 사로잡는 데 있어서 저도요 돈을 많이 동원했어. 하나님이 돈에 약해. 굉장히 돈에 약해.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섬겨봐요. 그래서 내가 이 저 평신도 집회하면 늘 그런 말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들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게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도록 한번 해보라 이거야. 그게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로잡을 만한 그 매력 포인트가 있냐 없냐를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약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요 그 중간 앞에 먼저 누구에게 합격해야 되냐? 회개에게 합격해야 돼. 회개. 회개가 딱 양육하면서 에스더를 양육하면서요. 오, 요 정도면 왕 앞으로 딱 밀어 넣으면 왕이 뿅 가겠다. 뿅 뭐요? 뿅 가겠다 하고 회개가 먼저 알아봐요. 그와 같이 목회를 해보면 하나님을 사로잡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알아버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로잡는다. 목사님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 목사님 마음이 제가 틀렸어. 전 기도해봤자 다 뻥이요. 전 기도해봤자 저거는 완전히 저거는요 다 절간에서 지 혼자 불공 들인 것 같아. 저거는 주님 마음을 흔들 수 없어. 이렇게 목사님 눈에 그렇게 보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마음이 감동된다는 게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1단계 전에 목사님 마음부터 한번 사로잡아봐. 아멘. 더럽게 안 한다. 목사님 마음부터 사로잡아봐. 내 마음에 이야 참 내가 가슴이 뜨겁다. 이야 내가 평신도가 돼도 내가 저 사람만은 못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요 에스더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한 시대에 에스더의 경지에 간 사람이 있는데 그 한나 외할머니라서 내가 본 사람 중에는 그래요. 한나 외할머니. 한나 외할머니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기상천외예요. 기상천외예요. 기상천외. 누구의 전도를 받아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가자마자 성령의 불을 받았어. 얼마나 좋아. 성령의 불 받으면 아멘. 그 육신의 신랑은 이거는 별거도 이게 재미도 없는. 그러니까 밤마다 하루에 한 대씩 쌀을 신랑이 돈을 안 주니까 이 쌀을 한 대박씩 퍼가지고 교회 성미터 하루에 한 대박씩 돈은 있으니까 갖다 퍼부어가면서 옛날에 이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교회에서 불을 못 켜게 하니까 초를 한 각씩 사가지고 나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끄지 아니야. 딱 요 자리에 엎드려서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딱 요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강대상에 붙어서 하루에 3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딱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한나 외할머니가요 한나 외할머니면 나한테는 뭐예요? 계산이 복잡해? 장모님이야. 장모님. 아멘. 세계적 은사가 임해버렸어.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이제 추석날이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이제 그 조상에 돌아가신 분들의 제삿날이 됐다고 거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야. 제삿날이 됐는데 마누라가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세상에 시집온 지 말이야 몇 달 안 돼가지고 신랑하고 잠도 안 자고 교회에 가서 3년을 자고 있으니 누가 그런 년을 용서해. 그런 년을. 그런데 우리 그 우리 집사람이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사람 아버지를 장인어른을 못 봤어요. 내가 그 저 장가 가기 전에 하도 그 자기 마누라를 핍박 많이 해서 죽었어요. 벌받아 죽었어.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이 한동호 장로님 같이 착한 사람.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마누라가 3년 동안 교회 가서 하루에 쌀을 한 대박씩 갖다 붓고 촛불을 켜놓고 딱 앞에다 엎드려서 3년을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나 같으면요 이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 안 돼. 3혼, 4혼, 7혼, 8혼 다 해버려. 나는 그런 년을 내가 왜 데리고 살아. 그런데 그래도 데리고 사는 거 보면
인간적 성품이 굉장히 착했대요. 그런데 착한 사람도 드디어 마지막 티였어. 뭐냐? 자기 아버지 제삿날이 되는데 마누라 보고 오늘 저녁에 가서 너 가서 교회에서 또 뭐 딸 한 대 갖다 붙고 또 뭐 거기 가서 뭐 자고 오든지 내가 가냐 하지 않으니까 제사상은 준비해놓고 가라. 제사상. 걔 남자들, 장남들은 특별히 그거는요 용서 못하는 거야. 그런데 제사상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제사 지나는 도구를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날 딱 모가지 잡혀가지고 칼 가지고 사탄에게 역사에는 칼 가지고 말이야 딱 던졌는데 그 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몸에 안 맞고 딱 피했는데 요 발가락 사이로 말이야 발가락 요 발가락 사이에 칼끝이 딱 꽂혀가지고 칼이 다르르 떨어버렸다고. 그 길로 정처 없이 도망을 왔어. 한나 외할머니가 말이야. 삼각산. 아는 사람들 삼각산 가서 산에서 그 젊은 여자가 삼각산 가서 주님 나는 주님 위하여 남편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주님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성령의 은사가 그때는요 성령의 불이 삼각산에서 다 떨어졌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세계적 은사가 임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가라. 내려왔어. 홍제동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가더. 왼쪽으로 가라. 올라갔더니 저기 물지개를 치고 가는 저 사람을 따라가라. 그 따라갔어. 이렇게 말하라. 나가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할 방을 저한테 줄 수 있냐고 한번 말해봐라. 가서 얘기했더니 누구시냐고.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방에 돈도 안 주고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게 했어. 아멘이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령이 이 집 주인을 다시 오라 해라. 그래서 아저씨 이 방으로 잠깐 들어오세요. 말해라. 뭐라고. 어느 집에 가면 너 10년 전에 돈 빌려준 거 그 사람이 지금 갚으려고 돈 가지고 있으니. 아멘이요. 아멘. 그래 가서 얘기했더니 딱 하니까요 그냥 집안 채값을 띄었던 돈을 받았어. 아멘이요. 아멘. 세계적 은사가 임해가지고 사진에 보면요 한경직 목사님이 누구냐고. 그 시대에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한테 기도받는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부흥강사들요 오간섭 목사님 뭐 강다리 목사 할 것 없어 전부 우리 장모님한테 다 기도받아. 하여튼 세계적 은사가 임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로잡은 믿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가지는 있어야 돼. 한 가지.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다시 주여. 다시요 주여.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자,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통로가 무엇일까? 각자가 하나씩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가 주님 마음을 사로잡는 통로가 무엇이 있겠나를. 한 사람이 하나씩 한번 생각해봐. 지금 한번 정돈 해봐. 그냥 이렇게 벙벙벙벙 해다는 아무 일이 없어. 정강훈 목사 봐요. 목사님을 보라고. 저도요 주님 마음을 사로잡느라고. 아멘. 내 인생 전체를 다 걸었어. 그랬더니 나는요 하나님 전체를 다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일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가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잘할 수 있냐고. 사람인데 사람은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한두 가지에 한두 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뺏는 통로는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한두 가지는 있어. 한두 가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틀어지어야 돼. 만왕에 대하신 예수를 틀어지어야 돼. 예수 우리 왕위를 불러봐요. 주여 그런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 부자로 오 주여님 아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찾아와서 다스리 다시 한번 예수여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셔서 보자로 주여님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에스더서 5장을 한번 넘겨봐요 에스더 5장을 한번 넘겨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또 또 3절 이 말씀을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시작 또 다시 한번 시작 아우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한 번만 더 읽어야 돼. 한 번. 시작. 오늘 우리 다 이렇게 돼야 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따라서 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돈이냐? 퍼부어 주리라. 아멘. 자녀냐? 자녀냐 세계 만방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몸이 아프냐 고쳐주리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따라해봐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올지어다 오늘 밤에 들려와야 돼 이 자리가 다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에스더의 경지까지 우리 한번 가보자 이게 가보자 가보기를 원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주를 찬양해요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해요 예수 주 메시아요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에스더까지 한번 가볼래요? 그리스도의 왕후의 자리까지 한번 가볼래요? 나라의 절반을 한번 얻어볼래요? 그러려면요 예수를 사로잡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돼. 근데 오늘 낮에 내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오늘 낮에 안 오신 분들은 어디 갔다 왔어? 제사 지나고 왔지? 제사 지나고 왔지? 그럼 어디 갔다 와서? 굉장히 궁금해 지금. 몰라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하다가 안 왔을까? 내가 보통 궁금한 게요.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몰라지 않은 어디 갔다? 이승연. 그렇지. 앞에서 걸렸어. 올라지 어디 갔다 왔어? 제사 지나고 왔지. 그럼 어디 갔다? 제사 안 지나서 어디 갔다 왔어? 야구장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 올라제 이게 말씀을 말이에요. 새로 또 할 수도 없고. 자 보세요. 해계와 이 모르두개가 에스더를 양육을 하는데 무엇으로? 왕의 그 왕후로 한번 탁 천하의 모든 여자들에게 화장품을 주고 탁 줘서 준비시켜서 왕 앞으로 통과할 때 왕이 딱 찍으면 그날부로 왕후요. 아멘.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 두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아멘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정결케 하라 그래. 정결케 하라. 뭐 하라요?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너가 정결하지 못하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왕으로 가려면 우리가 정결케 돼야 돼. 정결케 한다는 말이 뭐냐? 이 정결함 더러움. 사람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더러워진 사람이야. 그래서 더러움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루시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영적 더러움은 루시엘로부터 무엇이? 하나님의 따사보다 견해, 뜻, 의지. 이것을 이탈한 사람을 더럽다 그래요, 성경은. 이것이 영적인 더러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영적 더러움을 제거하고 다 목욕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영적 더러움이 이것이 바로 영적 더러움을 만든 건데 뜻, 의지, 견해, 이탈이란 말이야. 그 이것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순종이요, 순종.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아멘.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순종할지어다. 성령님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회계에게 순종하세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 뭐예요? 마르고 닳도록 주님을 불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까지 못 가요. 아마 그 왕후 말고 옆에 붙은 여자들, 왕 옆에 붙은 여자들 수백 명 붙은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 그래? 조선 사기 보면 뭐라 그래? 후궁.
후궁은요, 1년 내내 가도 왕하고 잠도 한번 못 자요, 후궁은. 그냥 빼빼 말라 죽다가 그냥 깨 죽어버려요. 좀 생각을, 이 총기를 딱 모아서 생각해봐요. 그때 이 에스더는요, 살 길이 포로야, 다시 해봐. 포로, 고아, 생가부. 여기서 자기의 신분을 극적으로 뒤집어 놓을 방법은 only one way야. Only one way. You know? 아이 참나, 이게 또 영어를 알아들을 줄 알아야지. Only 뭐요? Two way? Only one way. 오직 한 가지 뭐냐? 그 당대의 모든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아수로 왕을 틀어지는 길밖에 없어. 아수로 왕을 사로잡는 길밖에 없어. 그 안에는 돈도 있어, 명예도 있어, 영광도 있어, 다 있어. 아멘. 대적의 생명도 있어. 그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사로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있습니까?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에스더서가 나타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비극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왕후의 자리에 한 번도 못 가고 죽는 성도들이 99%예요. 99%. 응? 그러면 사랑 제일교는 어떻게 돼야 되냐? 100% 거기까지 가야 돼. 100%요. 100%. 몇 프로? 몇 프로? 100%. 아멘. 그러면 회개의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왕 앞에 데려가봤자 이거는 불합격인 거예요. 왕의 마음에 합격하기 전에 중간 과정에 회개와 모르드개에게 합격을 해야 돼. 그래야 데리고 들어가지. 그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요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성도. 그럼 여러분 낙심이 될 거야. 아이고, 저 놈의 속을 누가 채워? 참나 참나 참나.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야, 이단. 이단이야, 이단. 처음에 교회 나오니 뭐 주일 성수만 잘한다 그러더니, 잘하면 된다 그러더니, 그 다음 또 11조 하라고 또 11조 하라고. 그랬더니 또 모든 예배 다 참석하라고 또 하더니, 또 지금 또 뭐 중국 동포 200만 원씩 하나씩 맡으라고 또 떠들고 앉아고. 어디까지, 어떻게 채워, 어떻게 채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뭐라고? 에이씨, 제 얘기를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다고 치자. 이러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요, 만왕의 왕을 가질 수 있어. 만왕의 왕을 가져봐. 하하 참, 그동안에 만왕의 왕을 꼬시기 위하여 투자했던 천배, 만배를 다 가질 수 있어. 믿습니까? 제가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살았던 것은요, 내가 시간이 없어 내 간증을 못해서 그러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내가 살아왔던 삶은요, 근데 내가 어디 거지가 됐나 한번 보라고. 내가 인생 망했냐고. 아니잖아, 아니잖아. 봐요. 그래, 여러분도 믿음을 가져. 예수 한 분을 사로잡으면 전체를 다 가질 수 있어. 하여튼 난 이 말만 계속 해야 돼. 따라서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 하나 가지면 전체를 다 가진 것 같아. 가진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 물론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서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서 목사님, 서정희 사모님은 우리 한국에 가장 예수를 세련되게 믿는다고 하는 강남의 대형 교회를요 다 다녀본 사람들이요. 다녀보고 그 목사님 이 해결을 한번 틀어져 보려고 한 교회에다 돈 10억 이상을 다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와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랑제일교회 제일 낫다 그래요. 그런데 봐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내가 부흥회 전국 다녀봐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 추석날 부흥회 하는데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냐고. 이단 빼고. 이단 빼고 있냐고.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의 경쟁은 이 땅에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경쟁은 에스더여. 성경을 지켜야 되는 거야. 성경을 추월해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까지 가볼래요? 가볼래요?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보자 이거야. 옆 사람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별거 아니야. 신앙생활도 별거 아니고 인생 사는 것도 별거 아니야.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예이 시간.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다고 치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시온의 대로. 그래서 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선을 나는 넘을 수 있었어.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야, 아멘. 하나님의 그로부터 이야, 너와 같은 놈 되고 있는 우리 누님도 그러죠. 나보고 내가 그때의 모든 이 선을 넘는 것이 전부 젊은 나이 때 나이가 16살에서 20살 그 안에 나는 모든 걸 넘어버렸어. 그 안에 그 나이 때. 그래서 되고 있는 우리 누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 해요. 전 목사 왜? 그랬더니 내가 목회 30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수없는 성도가 지나가고 젊은 청년들이 지나가는데 전 목사 청년 때 학생 때 그런 애가 없어. 한 명도 없어. 볼 수가 없어. 우리 누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도 결단하세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는 나는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라고. 알았어요? 따라해봐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는 삶의 의미가 없다. 그렇지. 고기 덩어리지. 그게 무슨 사람이냐고. 고기 덩어리지. 안 그러냐고. 사람이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해봐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는 삶의 의미가 없다. 다시요. 없다. 아멘. 차, 내가 걸어온 길을 그분은 아시나니 내가 걸어온 분은 그분은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한 통로를 확실히 여러분도 지금 한 통로를 생각하라고. 나는 이것으로 주님 마음을 사로잡으리라. 주님이 나갔더라도 나만은 못해. 이 정도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 예수님이 나갔더라도 나만큼 못해. 그게 말이 되지도 않는 말이지만 한번 그러한 한번 영적인 야망을 품고 한번 도전해보자. 믿습니까?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 이왕이면 말이요. 저도 지금 머리가 쉬어져서 나이가 지금 85살이지만은 나는 지금부터 다시 또 도전하려고 그래. 누구? 바울을 도전하려고 그래. 내 바울 사도의 경지를 한번 도전하리라. 모세의 경지를 한번 도전하리라. 어차피 인간이 말이야. 이 땅에 사는데 말이야. 어? 한번 말이야. 거룩한 도전을 한번 하자. 여러분도 한번 해봐. 따라해봐. 주여! 기도를 해도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를 한번 해야지. 다시요. 주여! 내가 좀 오늘 강도를 좀 높이니까 여러분 지금 눈동자를 보니까 불안, 초조, 공포. 왜? 집하라 오라 그럴까 봐. 우리 목사님은 저런 식으로 나가면 마지막 말은 집하라 오라는 소리야. 그래, 맞아. 우리의 주님과 나 사이에서 집이 문제냐? 전 재산 다 내놓으라 그래도 주여! 나를 찍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 없는 인간 중에 나한테 모든 재산 다 내놓으라. 주여 감사합니다. 이 정도 돼야 사랑 제일 교인이지. 그지? 그지? 근데요 나는 그런 고개를 다 넘어버렸어요. 나는 그런 고개를 다 넘었어. 그런 고개를 다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영계를 저한테 맡겼어. 와, 하나님 역사지. 하나님 역사지. 우리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이와 같은 때에 노래를 한번 불러봐. 아 참냐. 속에서 그냥 찬송이 터져나온다. 그냥 너무 좋았어. 아버지 성령이 지금 나한테 막 쾅쾅 말해. 뭐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진짜 너 설교 잘한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성령이 지금 나한테 막 팡팡팡팡 그래.
다른 종들은요, 성령이 말을 해도 요 혓바닥 나오면서 말을 다 꺾어버려요. 나는 막 질러버려요. 그냥 막 질러. 성령이 하는 말을 막 질러버려요. 그냥 뭐 교회 다 그냥 시험들 안 나오면 그냥 해쳐 모여 새로 개척교회 하죠. 제가 여러분의 회개요, 회개. 네. 내가 여러분 향하여 회개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회개란 도움이야, 도움이. 이 에스더에게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그때 아수로 왕의 신하인데 회개가, 아멘.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날마다 섬기니까 왕의 취미도 알지, 적성도 알지, 양의 약점도 알지. 그리고 그걸 전부 에스더한테 다 가르쳐주는 거야. 너 그 앞에 가서 웃을 때는 한쪽 눈을 감고 응? 이렇게 웃어, 알았지? 우리 왕은 거기에 약점이 있어. 이걸 다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약점을 다 가르쳐주는 거야. 아멘. 그거 한번 못해? 그거 한번 못해? 에이 참나.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이 깔보냐고? 그렇게 주님을 깔보냐고? 뭐? 승부 한번 걸어봐. 예수하고 한번 승부 걸어봐.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살리라. 한번 승부 걸어봐. 아멘. 이와 같은 때입니다. 아버지 터져 나와 있다. 예수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 사랑을 노래하는 주 이와 같게 손을 높이되 손 높이 드네 주님 두 손 들어요 주님 사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손 내리시고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감사해요 난 감사해요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께 이와 같은 손 들고요 주님 사랑하냐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 내리시고 이와 같은 때요 이와 같은 때 찬양해요 나는 찬양하네 주랑을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앞에 한번 꼬리를 쳐보자. 성경에는요 꼬리치는 역사야 꼬리치는 역사. 룻이 나오미를 사로잡으려고 그 시어머니가 그때는 헤게야 헤게. 아멘. 나오미가 헤게란 말이야. 그 옆에 항상 도우미가 있어야 돼. 그 자부인 며느리인 룻을 향하여 가르쳐줘요. 아멘. 어떻게 꼬리치라고 저 보아스를 너가 사로잡아야 되니까 저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너는 적극성을 가지고 볕단 거기에 가서 자는 이불을 들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줘 믿습니까? 성경은 꼬리치는 역사요 여러분 육신의 꼬리는 치지 말고 아멘 육신의 꼬리는 쳐봤자요. 그 개새끼 만나요. 개새끼. 뭐 만나요? 육신의 꼬리는 쳐봤자 개새끼 만나. 그러나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적인 꼬리를 잘 쳐봐. 목사님처럼. 나는 생기기는 멍하게 생겼고 난 이렇게요 둔하게 생겨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내가 민첩해요. 믿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 때는 난 정확히 걸어버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죽은 적 없어 한 번도 나는 버림받은 적 없어 주님이 결국 나를 살려 살릴 정도가 아니야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해버려 나는 생명을 걸 때는 정확히 걸어 믿습니까? 아가서가 뭐를 말합니까? 술람이 여인이 태어난 조건은 왕궁에 있는 여러 여인들 후궁과 비교할 바가 못해 계달의 장마 얼굴이 햇빛에 타서 검어수름하여 과수원치기에 불과했으나 그러한 연도요 남자를요 홀리는 기술이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들은 왜 없는고 어? 그게 성경에 그 저 아가서의 술람이 여인의 술람이 여인이요 성경에 이 주석책들 이렇게 넘겨보면요 그게요 반 깜둥이로 되어 있어요 반 깜둥이 뭐요? 흑인 계열이란 말이에요 흑인 계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봐요 그렇게 유대인 얼굴이 하얗고 이쁘고 하는 그 솔로몬 왕궁의 여인들을 다 제끼고 술람이 여인이 계달의 장막 술람이 여인이 봐요 아멘 사로잡는 거 봐요 솔로몬을 사로잡는 거 보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도 거기까지 한번 격려를 드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내일 밤에도 오셔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하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기 위하여 성령이 감동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멘 이야 이거 참 생각만 해도 나는요 이건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 내가 예수를 40년 믿어보니까 점점 더 분명해 점점 더 분명해 내가 40년 예수를 40년 믿었잖아 믿어보니까 이거는요 그냥 99%가 아니야 이거 완전 100%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적은 주님이 하신 냉수 한 그릇도 뭐 한 그릇? 난 이런 말들이요 이게 그냥 주님이 비유법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아니요 냉수 한 그릇도 냉수 한 그릇도 나는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나라의 절반이란 말이 주님의 입에서 나와야 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따라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은사냐? 알았다. 세계적 은사를 주리라. 돈이냐? 알았다. 주님이 한번 주는 돈은요 천문학적이야. 뭐 주님이 한번 주는 돈은요 이건 천문학적이요. 주님은 그냥 퍼부어버려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정보 비밀이 지금 나갈까 봐 내가요 그렇게 내가요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없어. 지난주 한 주일 동안에요 천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서 목사님은 나하고 지금 무슨 공작을 하고 있어. 공작을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요. 기상천외한 일이.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가 없어. 비밀이야. 말 못하는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세요. 비밀이야. 정강훈 그렇게 너가 내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렇게 너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한다고 너 그렇게 떠들었냐. 내가 원 없이 한 없이 퍼부어 주리라. 너 입에서 돈 때문에 못한단 말은 내가 입에서 아예 딱 제하여 버리라.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는 머지않아 가까이 왔어. 할렐루야. 자꾸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여튼 계속 요즘 와서 몇 달 사이에 계속 내 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아멘. 얼만큼 큰 사건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 못할 이런 큰 역사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문제는 목사님만 이렇게 펑펑 앞에 뛰어가서 되겠냐 이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뛰어가야지. 여러분도 그 반열에 가야지. 목사님만 가서 되겠냐 이거야. 여러분도 거기 한번 가야지. 에스더의 경지 한번 가보자. 따라서 가보자.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여. 성격 준비.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이 날인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아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격했네. 아니 같은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는 사람은 걱정 없어. 아무 걱정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딱 정돈하여 마음을 딱 결심을 해야 돼. 뭐냐? 일생 동안 나는 포로의 희생이 될 것인가? 사탄의 포로에서부터 인간은 다 사탄의 포로란 말이에요. 나는 사탄이 질질 끌고 나를 붙잡고 질질 끌어 사탄의 희생물로 나는 인생을 마칠 것인가? 나는 영원히 영적 고아로 인생을 끝낼 것인가? 나는 영원히 생갑으로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천지개벽을 한번 해볼 것인가? 어느 쪽이요? 한번 해보실래? 결단하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어요. 천국은 뭐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주의 종과의 관계, 도우미, 해계, 따서 해계. 그다음 모르드과의 관계, 이 두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 계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너무 우리와 거리가 멀어서 맞춰보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가까이 있는 목사님은 가까이 있으니까 목사님 마음에 먼저 한번 들게 해봐. 그 사람은요, 딱 해계가요, 이 에스더를 양육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이 정도면은 왕 앞에 데려가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생긴.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기에 전교도 여기 각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게 한번 해봐. 아멘이 10분의 1도 줄었대 인기 정말. 에이 더러워서 내 설교하네 정말. 마음에 들게 한번 해봐. 그걸 못해. 그걸 나의 회개, 나의 담임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최복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내가 부총회장 되니까요, 최복규 목사님, 원로 목사님 거기에 오셨다고요. 오만 대 타다니면서요 이래요. 우리 아들이 부총회장 됐어. 우리 아들이 부총회장 됐어. 최복규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원로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 온 사람 만나면 이게 우리 아들 정강훈이가 부총회장 됐어. 우리 아들이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제 김홍도 목사님 만나러 가서 목사님 나 부총회장 됐어 그랬더니 전 목사는 나의 면류관이야. 나의 면류관이야. 봐요. 나는 나의 회개에게 나의 영적 멘토를요 차고 넘치게 했어. 차고 넘치게.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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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희 목사님 사진 또 찾아봐요. 나를 성령 세례받게 하고 성령 체험시켜 주셨던 김충희 목사님요. 아이고 여러분 한파. 내가 지금 이번 집회 마치면 또 추석 인사로 또 가야 돼. 내가 또 가는데 아이고 참.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요 이게 본질이 다르니 올 여러분도 다 나의 경지까지 따라와야 돼. 응? 알았지? 나의 성령 세례 받게 해주셨던 강남구청 앞에 계시는 그 원로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이분이 한 시대에 부흥강사 할 때는요 지금 서목사님 같아서 서목사님 같아서 하여튼 성령의 불이 예배당 집회하는데 문만 열고 들어가면요 그냥 불이 가슴에 말이야. 그런데 나는 저 목사님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그런데 세상에 그 큰 교회 개척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을 쫓아냈어. 그래서 오갈 데 없어서 수원에서 쪽방에서 저렇게 살고 있어 사모님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내가요 가서 내 있는 돈 다 드리고. 아멘. 그런데 세상에 사모님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세상에 그 옆에 사진 봐. 어? 그 옆에 사진 빨리 또 옮겨봐. 응? 그 옆에 사진 봐요. 이게 내가요
성령 세례받을 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김충희 목사님이 저 구로동 감리교회 곽전태 목사님 교회 집회하러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부흥에 참석했을 때 김충희 목사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야. 그전에는 내가 앞에서 은혜만 받았지 날 몰랐어. 날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그걸로 봐. 그걸로 봐 계속. 그런데 그때 목사님하고 사진 찍었는데 저 목사님 저시될 때 내가 옆에서 사진 찍는다고 하는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 건 저리 가라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이야. 얼마나 성령의 불이 대단했던지. 그런데요, 다 저 사진이 왜 나왔는지 내가 그것도 얘기해 줄게. 들어봐. 아이, 나 또 할 수 없이 해야 돼. 내려. 잠시 내려. 사진 내려. 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보란 말이요. 69년 4월 5일 날 내가 서울에 왔어.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시골에 우리 엄마가 서울로 유학을 시켰어. 69년도 4월 5일 식목일 날이야. 우리 이모님의 전도로 교회를 갔어. 가자마자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어. 아멘.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완전히 미쳐버렸어, 예수한테. 그래서 내가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읽어보세요 해놓고 협박 편지를 썼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농사하던 모든 일을 다 중지하시고 농사하던 일을 남에게 전부 도지로 주시고 그리고 그 도지세를 받아서 대구의 신암동에 가면 대구 중앙침례교회란 교회가 있으니 그분이 대구에 계셨다. 그때 김충희 목사님이 강남중앙교회 개척하기 전이요. 거기에 가서 그 교회하고 500m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500m 안에 방을 하나 얻어서 전세방을 얻어서 그 교회를 안 다니면 오늘부터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내 지금만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왜 이유까지 썼어?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이 세상 다 살면 천당을 가고 엄마, 아버지는 지옥을 가니 그때 헤어질 바에 지금 먼저 헤어집시다. 이것이 나의 설명서야. 편지를 붙었더니 일주일 후에 우리 아버지가 몽둥이를 가지고 올라왔어. 이놈의 새끼가 서울에 공부하러 보냈더니 이놈의 새끼가 몽둥이를 가지고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가버렸어. 어디로? 내가 도망가면 가는 곳은 삼각산이에요. 삼각산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가 있으니까 우리 이모님을 통하여 애가 도망갔는데 어디 갔냐 하니까 걔는 도망가보자 교회밖에 갈 데 없다고. 교회를 아무리 튀어도 내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찾다 3일을 찾아도 날 못 찾는 거예요. 3일 후에 내가 우리 이모님한테 전화해봤어. 이모님 아버지 화 풀렸어? 그랬더니 어디냐 그랬어. 내가 삼각산 우웃기도원에 숨어있어 그랬더니 지금 엄마 아버지가 울고 있다. 돌아오면 안 때릴 테니까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모님한테 정보를 얻고 3일 만에 집에 들어왔더니 이제 안 때려. 때리면 난 도망가니까.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흥흥 울면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 어떻게 하다 너 이렇게 됐냐. 그렇게 너 서울 갈 때 내가 예수 조상 팔아먹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막 울면서 그러면 너 어떻게 하면 너 도망 안 갈래 그랬더니 편지 내용을 실천하면 나는 이 집의 아들을 할 것이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알았다. 자식 못 이겨요. 알았다. 하고 세상에 그것도 농사 다 짓고 가을이 아니요. 8월달이요. 8월달. 모내기 해가지고 다 지금 벼들이 말이야 꽃이 피어있는 그 상태에서 남한테 도지를 다 줬어. 주고 소를 팔고 해서 대구 신암동 저기 저 대구 중앙 침례교회 앞에 500m 안에 방을 얻었어요.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예배 다 마치고 새로운 사람 손드세요. 손들어서 일로 모이세요 해서 상담을 했어. 어떻게 처음 교회를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아들이 서울에 갔는데 미쳤습니다. 이 교회에 안 다니면 부자지간 관계를 끊자고. 큰이가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기상천외한 얘기를 들은 거야.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전광훈이라고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금호동에 사는데 완전히 얘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로해 주면서 어르신 아들 참 잘 뒀습니다. 안 미쳤습니다. 두고 보세요. 아들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김충희 목사님이 막 달래주면서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등록카드를 받고 특별 여전도사를 딱 붙여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집을 신방하라고.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목적이 예수를 믿으려고 갔기 때문에. 직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적이 예수요. 그 여전도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6개월 지난 뒤에 그 저기 방학 때가 돼서 신앙이 좀 컸는가 하고 가봤더니요, 맹통이요, 맹통. 교회 가서 은혜 좀 받아야 그랬더니 은혜는 고사하고 졸리기만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허벅지에 멍드는 걸 보여주면서 왜 멍들어서 주일날 꼬집어가지고 안 졸라고 꼬집어서 멍들었다고. 불쌍해 어른들이. 그런데 우리 김충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 정광훈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가지고 와서 서울에서 전화가 오셨어. 너가 정강훈이냐? 예. 너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왔다. 안심하여라. 아멘. 너 내가 집회를 구로동에서 하고 있으니 너 시간 내서 한 번만 오너라 해서 가서 찍은 사진이 저 사진. 김충희 목사님 나를 보고 신기하게 보네. 신기하게.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냐. 도대체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는데 세상에 김충희 목사님 말이요. 들어봐요. 올 봄에요. 내가 한번 갔더니 세상에 쪽방에서요. 자기 아들 사진을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육신의 아들 네 명이 있어요. 아들이. 딸이 하나 있고 아들 친 아들 사진을 걸어놓은 게 아니고 세상에 정광훈 사진을 저기다가 딱 방 앞에다가 책상이 아니지 그 조그만 상 성경 읽는 상 앞에다가 벽에다 저걸 붙여놓고 사모님이 나한테 말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몇 번씩 목사님하고 대화해. 그래서 어떻게 대화해? 이렇게 말한대. 강훈아 오늘도 열심히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사진을 보고 말을 한대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나이 많아지면 여러분 사진을 걸어놓고 내가 집사님 열심히 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럴 만한 대상이 되겠어? 봐요. 저 사진 하나가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증거라. 나의 멘토가 일생 목회하고 최후에 남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정광훈. 저렇게 죽지도 않았는데 나 죽은 사람 사진처럼 붙여놓고 마치 초상 사진처럼 걸어놓고 매일같이 사진을 향하여 말을 한다. 이 정도로 주님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야. 봐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친 멘토를 사로잡지. 가보실래? 거기까지 가보실래? 가보기 원하시면 아멘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이야 오늘 밤에 한번 도전하자 이거야. 믿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에스더의 역사가 현대판으로 나타나요. 나타나면 에스더처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이라. 따사다 줄이라. 거기까지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밤에 다 그 음성까지 들어봅시다. 나라의 절반까지 줄이라. 믿습니까?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요. 손뼉 준비. 하나님 아버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자 이제 오늘 밤의 말씀을 시작해 보자고요. 이렇게 에스더가 남의 나라의 포로에 잡혀가서 극적 변화가 일어났어. 이런 상태의 신분이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 왕후. 뭐가 돼? 오늘 여러분이 다 예수의 왕후야. 걔 왕후가 되어서 나라의 절반이나 주리다고 왕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사는데 어느 날 삶의 위기가 왔어. 위기. 뭐 와요? 위기가 어떻게 왔냐? 자기를 키워준 모르두개를 통하여 인생 전체 위기가 온 거야. 왜 그러냐? 그 나라에 아주 사탄 마귀 같은 하만이란 놈이 누구요? 이 하만이란 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해. 미워해가지고 모르두개하고 시비가 붙었어. 그래서 이 하만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이가 아벨을 죽였어. 아벨. 뭘 죽여요? 이 아벨을 왜 죽였냐? 아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혈통이 나온다면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모세시대 때 애굽 땅에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민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지금 아수로 왕 시대에 다니엘 시대 때 봐요. 다 유대민족 전체를 다 죽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아수로 페르시아 시대 때 봐요. 하만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이게 전부 메시아의 혈통을 끊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전체가 다 죽게 생겼는 거야. 그때에 이 모르두개가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는 거야. 에스더, 이제 사촌 동생이요. 에스더, 지금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아멘. 너 목숨을 내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놔. 여러분 또 목숨을 걸 때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협박해. 만약에 너가 왕후가 된 것, 그거 너 혼자 된 거 아니야. 내가 옆에서 도왔어.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안 시켰으면 너는 왕후 못 돼.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나한테 덕만 보고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면 왕을 만나러 가서 민족 전체를 걸고 너가 승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 빼고 너가 사명을 비켜가면 잘 들어야 돼요. 너 빼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 우리 백성을 살린다. 왜? 우리 백성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날 거룩한 민족이야. 그러나 사명을 비켜간 너는 하나님 앞에 뒤져.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에스더가 깊이 고민하다가
에이,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다고 치자. 아멘. 내가 인생 더 이상 안 살아도 괜찮아. 내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리라. 하고 에스더가 아수로 왕 앞으로 가는데, 그때에 만약에 아수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의 부인 더하기 신하 더하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스스로 들어가는 자는요, 그거는요 죽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목숨 걸고 들어갔을 때 왕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금호를 다 내면 살고 금호를 안 내면 그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돼. 들어갔더니 이 에스더를 보고 아수로 왕이 그 유명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믿습니까? 그때에 이 에스더가 아수로 왕에게 그냥 바로 노골적으로 까놓고, 왕이요, 날 사랑해요?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요, 나를 괴롭히는 놈이 있어요. 누군데? 하만 개새끼요. 그 개새끼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잘 들어봐. 에스더가 어떻게 한지를 잘 봐. 만약에 나라의 절반이라고 준다고 해놓고도, 왕이요, 왕이 말한 걸 책임지세요. 하만 죽이세요. 왕은요 법을 바꾸는 것도 지 맘이요. 아멘. 조금 전에 나라 절반 준다는 것도 지소. 하만은 죽일 수 없어. 너가 보니 여자로서 시기 질투가 많도다. 너부터 뒤져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혜를 부리는 거야.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왕이여, 소원 하나가 있으니 저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뭐냐? 나라의 절반으로 줄이라.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텐데. 아멘. 그 잔치에 왕과 왕의 신하 그 하만까지 다 데리고 나의 잔치에 한번 참석해 주소서. 왕이 들으니까요 별거도 아닌 걸 가지고, 아니 내가 거기 못 갈 리가 어딨냐? 가리라. 왜? 잔치를 통하여 왕의 마음을 흥분시키려고, 흥분시켜가지고 극적인 제안을 하려고.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 해도 때에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정, 자녀, 사업, 질병, 때에 따라서는 내 인생 전체를 위협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어디 있냐? 평소에는 보통 사람하고 비슷해도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 있냐? 평소에는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나 안 사로잡은 사람이나 지금 여러분 다 비슷비슷해. 외모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여기 눈깔 한 개 더 생긴 것도 아니고 다 똑같아. 이게 표시가 별로 안 나. 그러나 언제 그것이 나타나냐? 인생의 위기가 딱 올 때, 그때는 거기서 승부가 나.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는 사람은, 믿습니까? 내 원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아, 이거 성경을 많이 몰라서 눈빛을 보니까 내 원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하만을 나무에다 달 수 있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평소에는 비슷비슷하게 가도 어떤 인생의 위기에 절정의 순간이 딱 오면, 아멘, 거기서 드러나버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왕후가 되었다면 살다가 여러분
불치병이 오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겨 이 땅에 있는 절대 인생의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요 막 소리지지 마. 주야! 주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는 미련한 왕후예요. 그러면 안 되고 뭐부터 해야 되냐? 잔치를 베풀어야 돼. 왕이여 잔치에 임하소서. 이게 뭐냐? 부흥이에요. 이게 뭐냐? 예배야. 문제 생기거든 예배를 시작해. 그리고 주님의 임재함을 기다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막아놓고 하지 말고 주님을 예배로 유혹을 해야 돼. 주님은 예배한테 유혹당해.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딱 찬송 펴놓고 애들 다 모아가지고 아멘. 또 교회에서도 주일날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잔치로의 초대를 잔치로의 초대를 아멘.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에스더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4절 시작. 아멘. 이것이 예배야 예배. 하나님은 예배에 빠져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생기면 무조건 예배. 아멘. 하여튼 원수가 생기면 무조건 예배. 인생에 위기가 오면 무조건 예배. 아멘. 이해됐어요? 5절 말씀 읽어봐요. 5절 시작. 6절 시작. 또 7절 시작. 8절 시작. 또 9절 시작. 10절 시작. 또 12절 시작. 13절 시작. 14절 시작.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밤에 이 일이 일어날지어다. 결국 하마니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워놓던 그 십자가, 이게 십자가예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결국은 뱀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 우리의 원수,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잔치의 능력이요. 부흥회의 능력이요. 집회의 능력이요. 오늘 밤도 우리가 집회를 통하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예배의 능력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열려라 예 바다여 손뼉 준비.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는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 근상 실패 좌절 뿐이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죄악 어두워진 나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니 사랑하는 주님만 나의 눈이여 이고 막혔던 아버지 답답했던 나의 마음 이고 나의 영혼 살려요. 열려라 해 다 열려라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칼이랴 불이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나는 주님의 왕후야. 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때때로 나를 대적하는 놈이 와도 잔칫날 그 놈은 죽을 놈이야. 이 시간에 우리의 하마는 다 나무에 달린다. 질병의 하만, 아멘. 물질의 하만, 자녀의 하만, 나를 괴롭히는 모든 하만들이 오늘 요 예배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부흥회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잔치로의 초대. 다사, 잔치로의 초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나를 괴롭히는 하만 같은 게 나타나면 바로 우리는 잔치를 베풀어야 돼. 하늘 잔치를 베풀어야 돼. 잔치 베풀면 무조건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는 승리해. 믿습니까? 이게 잔치의 능력이다. 이번 집회도 틀림없이 여러분이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집회를 그것도 고강도의 높은 이런 추석 때 이런 고난이도를 고난이도의 이런 집회 이런 집회를 여러분이 한번 참석한다. 이번에 하고 있죠. 그죠? 주님은요 절대 사람에게 빚지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주님이 아이고 이거 참 또 설명하기 귀찮네 이거.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번에 여러분 여기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요거 주님이 똑 따먹고 주님이 그럴지 알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콩떡이요. 아이고 참 주님은요 정확히 카운트를 다 해요. 너 이번 집회에서 시골 안 갔지? 너
이번 이 집회 위에서 너 놀러 안 갔지? 그 놀러 간 놈하고 여기서 집회한 놈하고 효과가 똑같을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예배해? 나도 안 해 이런 짓. 나도 안 해. 예수고 지나니까 다 때려치워버린 내가. 내가 뭐하러 이때. 정확합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내일 밤에 이 성회가 마치는데 내일 밤은 성령의 불폭탄 집회로 세계적 강사님 서세원 목사님이 마지막 피날레를 날릴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이 집회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 줘. 나의 하마니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 병도 나, 문제도 해결돼, 기적도 일어나. 잔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잔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하만이 딱 내 앞에 나타나거든 무조건 무릎을 꿇고 예배 시작해. 집에서 1대1 예배도 해. 그곳은 비가 하고 눈물을 꼭 여기죠. 여기 콧구멍 밑에까지만 흘려요. 이렇게. 그곳은 비. 그러면 주님이 그래요. 내 신부를 괴롭히는 개새끼가 누구냐? 하만을 데려와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개새끼들. 이렇게 우리 신부들이 능력이 있는 거야. 두 손 높이 들어봐요.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만이 날 죽일라 그래요. 개새끼를 데려와라. 나무에 달아라. 이런 일이 에스더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 그 부흥에 참석하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묘미요. 이것이 부흥의 이런 것을 재미를 알아야 돼. 내가 이 부흥회 때문에 팔자 고친 사람 아니요. 내가 아까 말했던 원로 목사님 김충희 목사님 부흥회 하나만 내가 한 분의 부흥회만 54주간 참석했다. 54주간 몇 주간? 그러니까 54주간인데 한 주일에 한 가지씩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도 54가지 아니야.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펄펄 날고 있잖아. 기네스북의 기록이요. 기네스북에 아이고 한 분의 부흥회 설교 똑같아. 김충희 목사님 설교는 나처럼 이게 다양하지를 못해요. 부흥회가요 1년 내내 해도 그 설교요. 저 다음 주에 저쪽 교회 가면 또 시작이에요. 그거. 다음 주에 가면 또 시작이요. 그런 태도 나는 좋아. 그냥 앞에 앉아 있으면요 그냥 하늘에 영광이 쏟아지고 그 효과들이 지금 다 나타나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하만이 죽어. 하만의 나무에 달린 일이 일어나. 여러를 괴롭히는 것들이 물러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간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습니까? 두 손 높이 들어요.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만을 처리하여 주세요. 내가 하만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만을 처리하여 주세요. 오늘 밤 처리하여 주세요. 하만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주세요. 내가 하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나이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